당하시는 분입니다. 어. 제가 견학생 한 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드벨벳 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쉽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그게 잘 안 돼 딱히 문제는 없는데 걱정으로 맑은 밤도 같이 눈을 맞춰 내 품에서 잠시 쉬어 괜찮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진짜 팬이거든요. 아유. 네, 제가 저희 반려견 혜님이를 이제 키우기 전에 영상을 진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팬이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타 방송국에서 보니까 출연하셔가지고 뭐 훈련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때 한창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이 훈련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가수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훈련사가 되겠다 막 이런 말을 좀 하고 다녔었죠. 하지 마세요. 왜요?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심해가지고 아빠요. 아빠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아,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구나.